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나 모든 그 진리의 도를 깨달은 그 해상을 여는 데 있어서 법의 깃발을 세우고 행상의 종지를 세우면 행상은 최고 진리를 깨달은 그 안목을 갖춘 일을 행상의 종지를 합니다. 행상의 종지를 세우면 금상첨화요 비단의 꽃을 담이요. 부가 행경님하고 행경님이라는 것은 모든 그 부처님과 크게 깨달은 도인 모든 도인십니다. 베풀어 놓은 심오한 진리의 법문입니다. 행경님을 뜰버 지내가고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그 얽힌 것을 풀어 열면 은밀한 전지를 그 진리의 은밀한 전지를 얻으리니 은밀한 전지를 이제 얻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하늘 사람과 모든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그 꽃을 바칠라 해도 길이 없다. 그 보이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 모든 예도들이 가만히 예쁠라 해도 문이 없다. 예도와 하늘 사람들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 심오한 진리에 다 안주해가 있으면 편안히 있을 것 같다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민고 이렇게 심오한 전지를 바탕을 수용하며 걸어오민고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을미년 동안과 반살님이 도래했다. 그래. 언뜻 90일 안가가 아마 반지 도래했다. 그러니 각자 하도를 참 반살님 동안에 잘 챙겨서 순일이 되고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과 의심과 씨름을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세월을 보내고 염려대행이 딱 추심을 보고 있습니다. 염려대행이. 그럼 염려대행이 잡으러 옵니다. 숨이 떨어지고 철줄을 가지고 목을 딱 밀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안 잡히는 사람이 없다. 이 진리의 도를 깨달아서 아주 행상의 그 최고 진리의 편안히 머무나 이제 하늘 세계의 모든 천룡팔보 또 염려댕이 마음만 잡으러 갈래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고전한 수행법은 어제 부처님 입법에 있지 눈을 닦고 봐도 다른 종교는 이러한 수행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생의 입법을 만난 점에 계계장부가 되고 부처님 같은 지혜를 갖추고 갖다 엄마
관련토록 뭐 출세와 복락은 다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여생을 멋지게 한번 살고 해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02년 해운정사에서 국제문자선 대회를 열기 위해서 이제 만반 준비를 했는데, 국제문자선 대회면 이제 저 아주 훌륭한 그 동남아, 중국, 일본, 불법이 오늘날까지 상해 왔다. 그래서 훌륭한 안목자를 해운정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모든 분에게 바른 진리의 법문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회를 개설했어요. 하려고 해가 만반 준비를 그리 나섰습니다. 2001년에 이제 2002년 12월 20일 날 국제문자선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이제 다 초청을 해야 이제 되니까 이제 1년 전에 이제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중국을 갔다. 중국은 이제 부처님법을 깨달아가지고 당나라 그 송나라로 옴으로 인해서 무수도인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선법이 아주 중국 땅에 꽃을 피운 그러한 데 있어서 이제 그 가운데 세월이 흘러도 훌륭한 안목자가 있는가 싶어서 있으면 초청을 하고 이제 20여 명의 그 젊은 수자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동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중국 그 넓은 그 대륙에 말이다. 대륙에 이제 눈박은 선지식이 있는가 싶어서 막 온 천지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 훌륭한 안목자 그 법사를 청해서 이제 고전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중국의 그 달마스님 오셔가지고 삼법을 크게 선양한 그러한 절들이 많았습니다. 그 역사의 절이 있는데 국외 사찰을 이제 참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홉 개 사찰을.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할 것 같으면 달마 선사가 이제 저 인도에서 중국을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제 그 아서 머무른 그 사찰을 그 사찰을 먼저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 사찰은 이제 중국 남단의 남쪽에 강덕사라는 그 절이 아주 고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마스님 오셔가지고 몇 달로 계시다가 이제 법을 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쭉 달마스님 그 사는 산 행적과 고향 하시고 바로 씻은 그 수가 같은 걸 알레로 하더만 해하고는 이제 두 번째는 이조 이제 달마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이조 선사가 머물던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이조 선사를 방문하니 절을 딱 그 가서 이제 가서 참배하고 그 주인 스님을 딱 계시는가 물으니 이조사는 다 텅텅 비고 객만 몇 분 스님들이 머물고 있더라. 그래서 그 걸음으로 다시 삼조사라 삼조 도선서사가 머무른 삼조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아주 넓은 대륙이라 밤 10시가 되었다. 그 넓은 대륙을 얼마 차례도 갈라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밤 10시가 되었는데 도착하였는데 15~16명의 그 스님들과 그 방장 스님이 다 절 입구에서 그 우리 대중을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참 내가 참 그 중국 그 스님네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한국의 고성 선사가 온다 하니까는 그 밤이 깊었는데도 그 마중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요. 그리 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차를 이제 방장심으로부터 이제 그 차를 한 잔을 다 받아서 이제 먹는 중에 이제 그 이제 내가 말을 하기를 방장스님께 묻기를 옛날 삼조 선사께서 법문을 하시기를 지극한 돈은 이름이 없습니다. 지극한 진리의 돈은 이름이 없습니다.
유행 간택이라 오직 간택의 허물이 있다. 모든 중생들의 분별을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분별을 간택에 그 장애가 돼 가지고 도히 이르지 못한다. 단막 중화하면 묘하고 고아하는 생각이 없을 것 같으면 텅 비어 뚜렷이 밝으리라. 진리 자체가 항상 밝아 있거든요. 본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산승이 묻기를 간택이 가리고 이렇고 저렇고 막 분별을 내가지고 가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 중국 그 삼조 사방장 스님이 저는 이 신신명을 잘 번역을 해서 표고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거든. 내가 묻는 말과 거리가 있지요. 간택이 없는 때는 어떠합니까? 아마 저거 빠른 대비한다 놔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거 일어나서 이제 사조사로 또 갔습니다. 그 뭐 여러 뭐 수십리 또 몇백리 밖에도 그 산재가 있거든요. 사조사 방정 스님을 찾아가서 배웠고 묻기를 달마 스님께서 9년 면백하신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달마 스님의 그 참마 중국에 처음 먼저 와가지고 다 법을 설하려 하니 그 침호한 법을 아는 이가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막 소림사 위나라 소림사를 가서 막 그 굴에서 9년간 면백을 했습니다. 그 면백한 뜻 하신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조 그 방장 스님이 그거 대해서 답이 없더라. 그 참 견성을 했으면 답이 척 나오는데 이제 견성은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한 다면 아무 물어도 그건 모릅니다. 그 그러므로 다시 오조사를 오조 스님에게 주석한 오조사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법당에 참배를 하고는 고향상을 이제 받은 차지에서 아침 고향이 이제 되어 가지고 이제 고향을 같이 이제 다 이랑아 그 방장생을 같이 먹는 데 있어서 묵기를. 옛날 오조 선사께서는 때로는 때로는 점점 닦아 법을 성취 이룬다는 그러한 법을 설하시고 때로는 몰로 깨달라 그냥 한번 뛰어서 엄마 부처님지 이르는 그러한 무생법을 설하시기도 하시는데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지금 설하고 계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아니게 이곳 방정 스님 역시 답을 못했다. 이거 이제 이 절을 찾아 아홉 군데를 가는 것은 눈바른 선지식을 모셔가지고 한국에서 모든 국민에게 이제 바른 부처님 깨달은 법을 설교로 이제 선물을 낳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다시 그 걸음으로 이제 육조 희행선사가 주석한 옛날에 주석한 그 보림사를 방문하여 방장 스님께 묻기를 육조 선사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항상 법문을 자주 하셨는데 그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께는 그곳 방장 스님도 역시 명쾌한 답이 없다. 무슨 말을 물으면 척척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거 척척 나오면 우리 무자선에 나와서 법사를 정해가지고 법문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런 답이 없다. 그런 후로 이제 운문선사가 또 옛날에 주석한 운문사를 방문하여 방장스님에게 묻기를 옛날 그 운문선사는 치암선사 그 유명한 회상에 그 기거하시면서 치암선사께서 해제일에 법문을 하시기를 상당하여 법상에 오래 서서 법문하시기를 석 달 동안 모든 대중을 위해서 가지가지여 모든 법문을 설했는데 모든 대중은 노승은 눈썹을 봤느냐 이렇게 치암선사가 대중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희중에 그 운문선사가 있다가 간 빗장가짜 간 했습니다. 간세 요즘 외국에 출입하면 세간이니까 하는 거 간문이라 하지요. 그 빗장가짜 간 하는데 아주 명답을 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운문선사 법이 천하를 덮었습니다. 어째서 석 달 동안 대중을 위해서 가지가지 법문을 했는데 노승은 눈썹을 봤느냐 하는데
비장가짜 갔는데 아주 명답을 했다고 칭찬이 굉장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도를 답하고 이걸 바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살한 심오한 법문을 한꺼번에 다 깊인다. 그래. 방장 스님은 말하기를 불조 밀전의 경지를 이제 그 운문사에 들려 가지고 운문사에 다 들려 가지고 옛날 그 운문 스님이 그 참선사 예상에서 돈중 눈썹을 봤느냐 하는데 비장가짱 간했는데 그 간자를 간자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운문사 그 방장 스님이 말하기를 불조 비밀이 전한 경지를 우리가 어찌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그러므로 임재 스님이 주석한 그 임재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예보를 다 가니까 저녁 예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같이 예보를 하고 다 법당에서 나가 도랑을 걸어서 나오는데 그 임재 탑이 막 아주 높이 막 등실하니 아주 높이 딱 그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도랑을 살펴봐도 임재의 가풍은 보이질 않고 고타만 예타만 우뚝하구나. 그것도 그 방정신이 답이 없어요. 한마디 하면 쭉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곳 또 이제 나가지고 이제 이제 어디로 가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조주 스님이 또 주석하신 조주원 사찰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 일행할 그 방장 스님이 이제 쭉 알레를 해서 당신 그 응접실에서 해서 차가 한 잔 쭉 나오단 말이에요. 차가 쭉 한 잔 나와서 차를 묶고 있는데 보니 그 딱 벽에다가 뒷다가라는 그 명구가 하나 딱 걸리가 있어요. 저 법문은 조주 선사가 일생 자주 쓰던 그 법문입니다. 그럼 조주 선사 뭐 법을 물으면 차 한 잔 묻게 그때도 차 한 잔 묻게 내가 차 한 잔 대접을 했습니다. 그 조주 선사가 차 뭐 묵으라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방장 스님 보고 차로 이 맨들이 한 잔 매일이 내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면 그 차는 내가 받아 묻지만은 내 차도 하생이 한 잔 먹어야 옳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아홉 군데를 내 다니야 마마 참마 선명하게 한 마디 나온 이가 없고 마지막 그 조주 그 깃대가라는 그 법문에 이제 그 조주원 그 조주 스님이 차로 내미기네 그 스님을 이제 초청으로 차비를 주고 이제 그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만여 명의 그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여법이 잘 그 무차선 법회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차선이라는 것은 최고 법문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에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우리 이제 해운정사 주최가 되고 이제 조계종 총무원이 맞서 가져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이 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사일에 멋진 법회를 한 게 처음이 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운정사 신도들이 큰 공적을 아마 남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 멋지게 했는데 이제 옛날 또 그 이산 선사라고 아주 중국에 딱 나를 때 1500 대중을 거느린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영훈 선사는 30년간 그 이산 도인의 회상을 떠나지 않고 30년간 하도를 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30년간. 그러다가 30년 만에 그 봄에 도화꽃이 만발하게 있는 것을 보자마자 하도가 답하게 되었다.
이제 하도가 이제 밤낮으로 막 의심에 몰두하다 보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루에 의심을 천 번만 뭐 하다 보면 막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의심이 시동이 걸려면 막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릅니다. 모든 삼시 저 밥 시간도 다 모릅니다. 모든 이식 분별이 싹 끊어져 버립니다. 하도 한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가 무르익어지면 천사는 만사람이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이제 이 선생님이 해상에 이 신이 막 도화꽃 만발이가 있는 보고 막 하도가 답하게 되거든요. 이제 1년 3매가 되는 과정이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이 법은 다 심장 가운데 똑같이 갖춰져 있고만 중생의 번의 망상 그게 다리가 있는 거로 이게 밝은 지혜가 현전하지 못하거든요. 밝은 그 지혜가 현전하면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항상 이제삐지 않아 뚜렷이 밝아 있습니다. 이 긴상 보면 그런 때문에 이제 이 중생은 뭐 그 마음의 그 본바탕은 청정한데 그 탐심 욕심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초조감 이런 것이 첩첩으로 가리가 있는데 지혜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 그걸 이제 가리가 있는 것을 하도 일념으로서 부사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은 하도가 일념이 되는 과정이 아야 그 지혜가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이제 이 스님은 이상을 떠나지 않냐고 하도가 실험해가지고 매화꽃이면 만발에 있는 것을 보고 막 하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화꽃은 연연히 봄마다 피는 기거든 저 도랑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그 눈이 열리가지고 진디어 그 개성을 입히기를 30년 내 신경경기여 30년간 칼 지혜의 복음을 칼을 찾는 계기여 기회 없나 기조치냐 몇 번이나 잎이 떨어지고 몇 번이나 가지가 빼놨던 거 봄에는 이제 새움이 돋아나고 가을에는 이제 나무들이 다 꼬라서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자종 일견 도화으로 한번 도화꽃이 만발에게 있는 것을 봄으로 쫓아 직지역은 갱불이라 다시 이제 이르도록 모든 부처님과 도인이 설한 아주 심오한 진리의 법에 의심이 없더라. 다 끼에 빼려도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을 다 오도성 깨달은 진리를 적어가지고 이산도인에게 갖다 바치니 이산도인이 칭찬하기를 자연 인연을 쫓아 깨달은 자는 만년토록 매하지 아니한다. 항시 밝아 있다 그랬습니다. 만년토록 밝아 있다. 그러니까 이 견성법만 한 번만 해놓으면 몸을 막 천 번만 받더라도 항상 발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요즘 미국에는 말도 이게 참선은 다 지식인들의 매료가 됐습니다. 이 한 달에 200여 개의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 보고 칭찬하기를 미국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모든 것은 즉시 놓을 줄 알고 좋은 건 취한다. 자기들의 일생 그 기독교 국교가 되어 있지만 이 선법이 들어가면서 그 일어나도 신행이거든요. 기독교 안 놓고 보면서 다 생활 속에 참선을 한다. 그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참선법이 들어온 지가 신라 때부터 들었는데 오늘날 가지고 산사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구가 되지 모든 신도는 등한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산성은 이 시비네다 이렇게 절을 크게 잡아가지고 지은 것은 이 부처님은 바른 수행법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시비네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뭐 온 지금 방방곡곡에 시중에 막 선방을 열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원숭이가 부처님 참선하는 거 흥을 내고 견성을 했다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우리가 수양의 몰두하고 위대한 그 문수보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도성 진리를 깨닫는 오도성을
저어가지고 이산도인을 봤더니 이산도인은 입에 춤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자연인에는 쫓아가서 진리의 도가 열리니는 천년 만년 항시 밝아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현사도인은 그걸 보고는 달리 평을 했어요. 현사도인은 달리 평을 하시기를 재당하고 심히 재당하나 마땅하고 심히 마땅하나 노행이 나만의 행위가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이 다 같은 그 위대한 도인이 병을 각각으로 했습니다. 한 분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한 분은 그렇거든. 현사 도인은 달리 병을 재당하고 심히 합당함이나 깨달은 거지. 오도성이 그 막 정당하고 정당함이나 노행이 나만의 행위가 심히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이 말은 낙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염려대행이 잡아가지는 못하고 모든 도인의 법문을 다 평화를 짜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 산승이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께 제시를 합니다. 재당하고 심히 합당하고 심히 합당하나 남하는 행위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또 위선 그 1500 대중을 지도하는 그 위선도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그 자연인원을 쫓아 깨달은 자는 말년토록 매하지 아니한다. 항시 밝아 있다. 그 말이지. 그랬거든. 그러면 두 분의 낙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지어 노제하고 불어 노해라. 서쪽에서 온 남한은 늘 노승이 이 법을 알멀 허락하고 남쪽에서 오신 늙은 그 밝은 눈을 갖춘 노승이 이 법을 알멀 허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낙제를 하면 고인의 그 정금한 살림설을 아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성도제일이 곧 도래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설산에 들어가서 부귀요 공명도 다 안중에도 없고 해가지고 인생은 왜 생로병설에 이걸 면하는 법이 없는가? 사람은 나가지고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이것을 해결하는 법이 없는가 하고는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여기에 삼매에 들었거든요. 정진삼매에 참선삼매에 들어가죠. 한번 앉아가지고 6년 세월이 지내가는 몰랐다. 6년 만에 나벌 그 8일에 섣달 그 8일 날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새별이 번지는 거 보고 하도가 타파가 돼가지고 49년간 깨달은 그 진리를 설계로 하고 85구에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메스님밖에 아무 자리에 가서 열반에 들으니 동행할 사람 동행해라. 하루에 80노구의 노구를 이끌고 40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큰 길가에 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쉬어가자. 신이 쉬고는 신이께 이제 하는 말이. 내가 49년간 모든 대중을 위해서 가지가지의 진리의 법을 설했는데 너희들 또 이 진리의 법을 의지해서 잘 서라고 이 교단을 잘 이끌어가라 해놓고 내는 여기서 오늘 열반을 드리니 가사로 시집을 패라 해놓고 가져서 가사로 시집을 패니 막 오른쪽으로 딱 옆구리를 넣어서 찰나지간에 벗어버리니 이게 이제 딱은 법력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류는 이게 없습니다. 이래나다나 가져가 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좋은 법을 우리가 만난 집에 이제 아주 잘 좀 그래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갖췄는데 이제 세세생생 거기에 글로 쫓아서 출세야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잘나갔다. 밝은 지혜는 출세와 복을 가져옵니다. 밝은 지혜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생활 속에 이제 참선을 하면
모든 영대가 밟아서 다 앞서갑니다. 뭐 그 반명이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참선을 잘해서 뚜렷한 안목을 우리가 갖춤으로 인해서 그 이상 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6일 날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이제 다음 날 그 3시까지 이제 용맹 경진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선빵은 선빵대로 하선은 하선대로 토요일 용맹 경진 방에서 그래 하기니까 다 그래 아사 그래 밤사임을 잘해서 좋은 인연을 맞이십시오.